자, 오늘은 제가 겉모습보다는 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저 멀리 보시는 곳에 나중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가는 방향 좌측편에 일광역이 있습니다. 역으로 가는 방향이 당연히 좋아지겠죠. 자, 그럼 이 도로변도 지금은 저층 중심의 건물인데 나중에 이제 고층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보면 이제 땅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 서류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. 자, 이 도로 2차선 정면에 보이시는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건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.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좌측에 아무것도 활용되지 못한 이 건물보다는 지금 현재 월세도 나오고 뭔가 장사도 할 수 있고 건물도 2층까지 지어져 있고 당연히 우측 걸 선택을 할 거란 말입니다. 자,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? 자, 이게 10억이 나와 있고 요게 10억이 나와 있다. 당연히 요걸 하죠. 그런데 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, 보세요. 거의 대부분 좌측 거를 선택합니다. 자, 물론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납입부터 땅의 현재 상태, 겉모습, 지금의 가치 그런 걸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. 자, 그런데 땅은 미래 가치를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한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자고 하면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서류부터 보면은 좌측 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용적률, 쌓을 수 있는 면적이 1000%까지 쌓을 수 있고요. 자, 우측 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220%까지 밖에 못 쌓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22층까지 밖에 못 짓는다. 뭐 그런 뜻이랑 비슷합니다. 자, 흐름을 알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도로 기점으로 내가 먼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면은 우측 거보다는 당연히 좌측 게 낫습니다. 이유는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. 앞으로 유리공장의 호재가 실현이 되면 인구가 많이 몰려올 건데 이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좌측 땅입니다. 그리고 상업지는 높게 지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쪼갬의 법칙. 부동산은 쪼개야 돈이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. 많이 쪼갤수록 돈이 된다는 거예요. 많이 쪼개려면 많이 쪼갤 수 있는 용도 지역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 2종보다는 상업지가 훨씬 더 많이 쪼갤 수 있습니다. 왜냐? 더 많이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. 높게 올리면 한 호실씩 쪼개서 분양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겠죠.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설회사 직원이 이 두 개의 땅을 보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. 당연히 많이 남을 수 있는 좌측 걸 선택하겠죠. 그래서 몸테크는 사실 빌라, 재개발, 재건축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이런 땅을 사서 몸테크를 하는 겁니다. 여기에 실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월 수익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장사하는 거예요. 지금 조용하잖아요. 배달 장사로 돌리는 거예요. 나중에 시끄러워진다. 유리공장이 완성되면 시끄러워집니다. 여기가. 그러면 그때 메티컬 짓는 업자한테 팔든지 뭐 돈이 많으면은 땅값이 미친듯이 올랐으면 내가 직접 PF 받아서 지어버리면 됩니다. 그렇게 분양하고 빠져버리면 되고요. 그런데 이거는 다소 좀 위험하죠. 처음 해본 사람들은.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런 업자가 붙을 때 코너 자리부터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 코너 자리에 주인이 비싸게 불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빠지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로 기점으로 양옆에 붙어있을지언정 우리는 땅을 볼 줄 알아야 된다. 그 땅의 용도지역, 이 땅의 이용가치, 미래가치 이걸 볼 줄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겉모습의 소가 선택하지 마시고요.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. 그래서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제가 땅을 보는 능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자,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